이번 시간에는 색채가 너무 이쁜 작가죠. 조라스우드의 가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원근감과 명암을 없애고 짱짱한 색채를 강조하여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작가입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람객이 작품을 보는 시간은 한 작품당 17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한눈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흡입력으로 많은 콜렉터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재패니스 가든 3라는 그림을 보면 단순해 보이는 주제의 역동적인 존재감과 시각적 흥미를 불어넣는 화가의 뛰어난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이죠. 2021년 5월 11일 최고가 경매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우드 작품 중 경매 최고가 기록을 세운 그림이었는데요. 이 그림이 특별한 이유는 미국 국립공원 기금 조성을 위해 조나스우드가 이 작품을 2019년 5월 19일 크리스티 경매에 기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취지와 그의 인기를 반영해준 특별한 이벤트라 보여지네요. 사실 조나스우드는 식물이나 나무 주제 작품 외에도 가까운 지인의 초상화나 실내 풍경화, 그리고 테니스, 농구, 야구 등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주제 그림 등 다양한 장르를 일러스트풍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스우드와 함께 스튜디오를 나눠 쓰고 있는 아내이자 도예 작가 시오쿠사카는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조나스우드와 함께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선보였었습니다. 조나스우드의 그림에서 나오는 화분들이 아내의 도자기에서 많이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조나스우드의 가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낙찰 최고가의 순위부터 살펴보시죠. 1위는 따끈한 경매입니다. 2021년 5월 11일 경매이며 Two Tables with Flora Pattern이라는 2.5m가 넘는 대형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국 명나라 시대의 항아리에 그려진 황금잉어들을 표시한 작은 병도 보이네요. 정말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작품은 최소 추정가보다 3배가 넘게 낙찰이 되었네요. 그럼 2위부터 5위까지 결과도 함께 감상하시죠. 다음은 평균 낙찰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기준 정말 하늘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저 멀리서 짝사랑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2015년에 가고시온 전속 작가가 된 이후에 소위 말하는 떡상반열에 올랐는데요. 2014년 대비 2015년 낙찰가 차이가 무려 650%나 상승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가고시안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가고시안 갤러리는 세계 최고의 메가 갤러리로 레리 가고시안이 설립을 하였습니다. 사이 톰블리, 알베르토 자쿠메티, 파블로 피카소, 소위 역사적 거장들도 속해 있었던 갤러리가 바로 가고시안 갤러리입니다. 실제로 가고시안 갤러리에 전속이 된 작가들은 대부분 그의 억대가 넘는 작품 가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예로 티터 스카파도 2020년 가고시안 전속 작가가 된 이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낙찰 현황인데요. 워낙 핫한 작가다 보니 대부분 추정가 대비 높게 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최소 추정가 대비 낙찰률은 100%로 최소 추정가가 나오면 그 가격의 2배에는 비딩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추정가 대비 낙찰률의 탑5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프린트입니다. 조나스우드의 원화가 너무 비싸서 프린트도 많은 콜렉터분들께서 찾고 있습니다. 프린트도 다음과 같이 여러 작품들로 출시가 되었네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프린트는 바나나스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저도 조나스우드를 처음 선정하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프린트의 가격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나스우드의 프린트 가격 또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최고가로 낙찰된 작품은 50개 에디션인 Four Majors라는 작품입니다. 연도별로 차트를 보시면 상승 중인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2021년 6월 15일 필리스 경매에서 하나로 1.5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전 낙찰된 가격 대비 50%나 상승이 되었네요. 단일 작품의 프린트 최고가는 Untitled라는 제목의 50에디션 작품으로 2020년 1월 필리스 경매에서 하나로 1200만원에 낙찰이 되었지만 2021년 1월 필리스 경매에서 엄청난 경합 끝에 약 6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인기가 많은 프린트 작품이죠. 2020년에 200에디션으로 출시된 From Elide는 가장 최근인 2021년 6월 3일 서울 옥션에서 600만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조나스우드 작품 중에서 가장 낮게 낙찰되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Large Shell Still Life로 오프셋 프린터로 된 포스터입니다. 에디션이 없는 작품임에도 가격은 평균 하나로 195만원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나스우드에 대한 작품 가격을 우리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핫한 작가이니만큼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높은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지만 앞으로 조나소드를 더 응원하고 더 좋은 작품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